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이오니아. 오늘 양봉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21선과 이거 3,5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강한 슈팅이 한번 나왔죠. 요런 액션들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었지만은, 얘가 이 짝꿍댕이 이중바닥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요 61선까지 떨어지면서 이중바닥을 형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봉 이후로 양봉이 형성됐다는 것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거래대금도 거래량도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일단은 물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에 돌파를 못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또는 여기서 한 번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양봉은 조금 더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는 여기 언저리 구간에서 여러 번에 나눠서 좀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액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어디 라인? 요 4만원 구간에서 일단은 물량을 조금 정리하자. 물량을 정리하고 돌파가 나오면은 눌린 구간이라든지, 돌파가 못 나오고 저항을 받고 눌리면은 이 눌리는 구간에서 또 한번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흐름을 좀 체크해보고 나서 도전을 또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은 요 구간에서라면 내가 이런 데서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요 정도 구간이면은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평단이 대충 한 35,000원 정도? 예, 요 35,000원 구간에서 요 정도면은 거의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액션은 좋았다. 지금 나왔던 오늘의 양봉은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민생 불편 부담 개선이에요. 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대도 민간주도 전환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나왔던 이 음봉이 어떤 음봉이었습니까? 독일에서 민간 기관이 이 코스메르나 부분에 대해서 안정성을 최고 등급을 매겼는데, 우리나라 식약처가 아 이거 인정 못해, 민간기관에서 이런 거 했는데 나는 인정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들어올 때 다시 한번 해야 돼, 이런 액션을 보여주면서 이런 음봉을 맞췄는데요. 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를 민간 주도로 전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 꼭 이 민간 주도가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간 기업이라는 곳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대 도입 및 정부에서 인증 기관을 지정 운영을 했는데, 이것들이 결국은 민간 주도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이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인증을 해준다,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해준다 라고 했을 때 정부가 인증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는 인증 오케이, 너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은 사용을 해줄 수 있다,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액션들은요, 결국은 바이오니아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될 거다. 특히 어떤 거에서 코스메르나가 우리나라에 진출함에 있어서도 긍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뭐 흔히 말해서 유산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산균의 매출 증가로 실적 변동성을 축소하고 있다, 유산균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기본적인 이 매출을 커버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들쭉날쭉해도 어느 정도의 밑바탕, 이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전에도 봤던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새롭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기관으로 넘어간다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요, 일전에도 한번 정도 나왔긴 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이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에 대한 그 실적 그 이슈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은 이미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 부분을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은 올라가고 액션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여기서 정리하자
그리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는 돌파하고 눌리는 구간이 형성되면 그때 또 매수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는 마시고요. 좀 우리가 원하는 액션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좀 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새로운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니아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 바이오니아 얼마에 매수했는데, 비중이 얼마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놓으세요. HRB2019거든요.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바이오니아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의 남겨놓으시면 다음 영상에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영상 찍어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료 체험 아니면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시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한테 요청해 주세요. 저희가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할인을 해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늘도 네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아,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상담 받아보시면 저희가 다 자세하게 다 안내해드린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광복절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휴 보내시고 화요일 날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